시장을 향한 신선한 시각,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꿈틀꿈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에 주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치고 있고 강남의 재건축을 비롯한 아파트 가격도 못지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뜨거운 것 같기도 합니다. 강남의 일부 아파트, 예를 들어서 올해 내로 관리 처분을 할수 있어서요. 초과이 환수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지난 한 주일 사이에 1억 원 이상 올라서 매매가 됐다고 하죠. 문재인 정부, 기본적으로 진보 정부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하겠다는 이른바 소득주대 성장론이 경제정책의 근간입니다. 초고소득자들의 소득세도 일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정부가 재정을 써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면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진작책보다는 규제책을 쓸 것이라는 게대충의 관측이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이 가장 시장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시키는 시장, 바로 부동산 시장이죠. 이더 오르면요. LTV, DTI를 건드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강남의 비싼 아파트들이 더 크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년 전에 글쎄요 지금 아파트 사라는 사람은 친구다 친구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부동산 전문가들 지금 뭐라고 하실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왜 오릅니까?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금리입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물론 있지만요 시장 금리는 그리 크게 오르지 않죠. 아파트의 사용가치를 감안했을 때. 대출을 레버리지로 쓸 충분한 동기유인이 될 만한 저금리입니다. 또 우리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한 그 치명적인 매력을 거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 강남의 아파트를 살 정도면 개인 신용이 당연히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산가들의 내재적인 탐욕이 다시 꿈틀꿈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남 지역 시비들을 만나보면요. 자산가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르는 것잘안 한다는 겁니다. 강남 자산가들의 정보가 가장 비대칭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산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강남 재건축을 비롯한 아파트 시세입니다. 이미 인근에 살고 있고요. 아니라도 예전에 살았거나 친인척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죠.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재건축 추진 과정의 속도는 어떤지 사실 이런 게 지금 아파트 가격의 효과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만큼 잘 아는 분들도 없습니다. 자산가들에게 강남 아파트는 주식으로 치면 삼성전자 같은 존재죠. 그것도 하방이 일부 막혀 있는 블루칩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강남 아파트가 오르면 예외없이 주식이 오르는 패턴을 보였던 거 기억나시죠?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강남 아파트와 우리 주시장이 수익률 게임을 펼쳤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요, 주식이 일정기간 후행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요번엔 어떻게 될지요?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요, 저금리이고 정보가 있으면 다음은 가장 안전해 보이는 자산을 고르는 일이 남았죠? 그분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강남 아파트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 같은 안전해 보이는 주식이죠. 지금 자산 시장이 딱 이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는 탐욕을 동기로 시작합니다. 옆에 친구가 삼성전자로 돈을 벌었다는데, 옆에 동료가 대출받아서 개포동 대치동의 아파트 사자마자 몇억 벌었다는데, 이런 얘기들이 요즘 들어서 자주 들리죠. 이런 얘기 자주 돌아다니면,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탐욕이라는 안 좋은 어감의 단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탐욕이 사실상 모든 투자의 출발점이니까요. 이 탐욕이 꿈틀꿈틀거리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어쩌면 나만 못 벌었나 하는 박탈감이 꿈틀꿈틀거리는 탐욕을 재장전 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강남의 아파트와 우리 주식이 수익률 경쟁을 또 벌인다면 이번에는 어떤 쪽이 이기게 될까요? 저는 글쎄 후자 쪽에 승부를 걸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완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